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위에 보면 그 게임패드 아이콘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게임패드를 온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게임하면서 뜰수 있으니까 게임패드를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V50에 대해서 조금 오늘 간략하게 사용 팁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팁 중에서도 그 듀얼 스크린 있잖아요. 바로 이 화면. 네, 이 화면을 어떻게 하면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V50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능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숙지하는데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알려드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듀얼 스크린에 관해서 이것만 알아두면 듀얼 스크린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얼 스크린과 스마트폰, 이렇게 둘은 서로 분리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듀얼 스크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만 이제 들고 다니는 편이고, 만약에 좀 안정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듀얼 스크린을 꺼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이걸 끼는 방법은 이렇게 밖에부터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 역시 빼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쪽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카메라 쪽에. 이쪽을 이렇게 빼면 이쪽이 한쪽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이 밑에까지 이렇게 눌러서 빼면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빼다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떻게 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전원 공급은 여기 뒤에 있는 커넥터로 해서 연결이 되지만 화면 전송은 무선으로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전혀 느린 점 없었고, 그 무선 방식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말이 듣기 전까지 이게 무선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서 앱을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뭐 창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을 한번 띄워봤고, 여기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떠가지고 뭐 화면 전환을 한다거나 화면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메인 스크린을 끈다거나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창을 다른 화면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른 화면을 봐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옆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넷플릭스를 킨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다가 옆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덮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V50에서 좀 자주자주 언급되고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게임패드예요. 게임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게임패드를 키면 게임 런처들이 있고 여기서 게임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메인 스크린에도 게임 런처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돼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메인 스크린에서 게임패드를 키게 되면 게임패드가 이쪽 화면에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게임할 때는 여기에 이쪽에 화면이 나오고 본 기기에 게임패드가 나오는 게 훨씬 게임하기가 편해요. 메인 스크린에서 게임패드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듀얼 스크린에 있는 게임 런처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LG 게임패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화면이 아니라 그 반대 화면, 즉 메인 스크린에 게임패드가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게임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게임을 여기서 바로 켜요. 그래서 듀얼 스크린에다가 게임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버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위에 보면 그 게임패드 아이콘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게임패드를 온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게임하면서 뜰수 있으니까 게임패드를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좀 어설프게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즐기려는 게임이 이 게임패드를 지원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들을 계속 다운받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어떤 게임들이 이 LG 게임패드를 지원하는지 그에 관해서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게 저번에 언박싱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듀얼 스크린이 각도별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고정이 되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전원을 꺼지고 이 메인 스크린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을 해보면서 이럴 때 쓰면 딱 괜찮겠다 하는 그 각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은 경우는 듀얼 스크린을 연결 안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듀얼 스크린을 연결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그냥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조금 무겁지만요. 그 다음에 내가 책상에서 뭔가를 하면서 뭔가 컨텐츠, 영상 같은 걸좀 보고 싶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90도여가지고 이거 보이겠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내 시선이랑 딱 맞는 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컨텐츠 같은 걸볼수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뭔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렇게 180도로 펴서 사용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 이 화면에서 키보드를 이 밑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패드를 입력하는 이 화면을 띄운 다음에 이것도 여기 이쪽. 이쪽 잘 보시게 되면 요렇게 뭔가 내려가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쪽에 키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키보드를 이렇게 쓰다가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여기 밑에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올라가서 뭐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자체가 엄청 잘 연동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키보드를 사용해야 될 때, 그때 좀 유용하게 쓸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전환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 키보드가 밑에 있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밑에 내려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용도로 쓰시면 나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주 동안 이 V50T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서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만 알아두면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서 이 스마트폰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짧게 이렇게 공유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새벽에도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